임진왜란이 일어나고 1590년 5월 1일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나섭니다. 왕이 도성을 버리고 피난하는 것을 파천이라고 합니다. 파라는 뜻에는 도망하다, 버리다는 뜻이 있고 천은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하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건데, 선조는 위기가 닥치니까 광해군을 왕세자로 삼고 자신이 이 우주 쪽으로 피난가는 상황 속에서 조정을 둘로 나누어서 광해군으로 하여금 분조를 이끌게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둘로 나누었다라는 표현에서 분조라는 표현을 쓰고, 선조가 있는 곳을 대조라고 하고 광해군이 왕세자로서 이런 국정을 책임지는 그런 상황을 분조라고 했던 것이죠. 임진왜란과 같은 아주 전시 상황, 특수 상황에는 정말 한 명이라도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면천법이라고 해가지고 국력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천민을, 신분을 해방을 시켜주는 거죠. 대립군 또는 대립이라는 기록이 꽤 나타납니다. 생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국력을 대신 치르는 그런 뭐 사람들, 그런 군대, 선조를 대신해서 전쟁의 현장에 있었던 18세의 왕세자 광해군에 대한 지지와 이 사람들에 대한 기대, 아 저런 인물이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구나. 특히 선조실록 기록 같은 데서 보더라도 이 광해군이 여러 고을에 경문을 돌려 주변의 군사들과 인재들을 불러 모으자 백성들이 함께 앞장서서 왜군과 싸웠다. 지도자의 리더십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고, 과거 전통 속의 우리 리더의 모습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왕세자의 신분이었던 광해군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은 상당히 우리 역사에 좀 자랑스러운 부분이에요. 세자가 직접 군조를 이끌면서 백성들의 그 능력을 이끌어냈다라는 것. 결국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끌어냈던 그 밑바탕에는 바로 우리 이름 없는 그 민초들이 있었다. 결국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나라가 힘든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시사해주는 바로 이런 영화라고 판단을 합니다. 세자주 앞에서 분주를 맡아 이곳에서 결사항전하실 것이다. 왕은 내 팔자가 아니다. 하늘이 아무리 우리를 버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버릴 수는 없어. 아직도 왕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네는 내 백성이 되고 싶은가?